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번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서 효과의사 우측에 보시면 표시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의사가 효과의사고 표시가 뭐죠? 표시행위겠죠. 설명드릴 거 없는데 우측에 보면 중간에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살래 그랬더니 내가 살게 그랬다면 이건 뭐죠? 명시적 의사표시인데 우리 집 살래 그랬더니 이 자식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게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인 거예요. 자, 우리 집 살래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사겠다는 말은 하는데 다음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무슨 뜻이죠?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게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원칙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다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보내오는 게 더 명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이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의사표시 관한 이론 해가지고 의사주의, 표시주의가 나오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뭘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의사, 내심적 효과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면 뭐죠? 의사주의고요. 표시,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면 표시주의인데 결국은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이고요. 표시주의는 뭐인 거예요? 규범적 해석인 거죠.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따라서 우리 민법은 원칙이 표시주의고 예외가 뭐죠? 의사주의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둘 다 있기 때문에 절충주의지만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표시주의의 기원 절충주의를 취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솔직히 보시면 이제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뭐가 나오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얘는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1억을 주겠다라고 알면서 얘기한 경우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관한 효과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효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원칙이 뭐죠? 유효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1억을 줄 필요 없다.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다만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추가되겠죠. 법점 읽어보면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이 뭐죠?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요. 이왕 전왕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의 나와 있고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되고요. 3번 불일치됐으면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넘겨보시면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진영 의사표시는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죠? 판례입니다. 자, 일단 우리 판례는 진이한이 의사표 진이 의사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아저씨 3만 원만 줘 몽둥이 들고 좁힐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서 3만을 줬다. 그럼 이게 언뜻 보면은 줄 마음도 없으면서 무서워서 3만을 줬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되고 알면서 했으니까 뭐처럼 보여요? 진이한이 의사표시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한이 의사표시가 아닌 거다. 왜냐하면 진이한이 의사표시 진이 의사는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비진이 표시,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뭘 말하냐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박에 의해서 무서웠든 어떻든 3만을 줬다면 의사표시가 뭐죠? 일치된 것이니까 진이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보시면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를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판례는 학교 교직원이 학교를 대신해서 대출을 신청했어요. 그럼 이거를 진이한이 의사표시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한이 의사표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대신하든 어떻든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뭐죠?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진이한이 의사표시가 아니란 판례고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그게 효과입니다. 사례 가지고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지만 속으로는 증여할 마음이 없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떠오르는 얘기죠. 아까 우리 누구죠? 국토부 장관. 이거 만약에 딸에게 사위에게 뭐예요? 증여했죠. 근데 만약에 속으로는 뭐예요? 증여할 마음이 없으면서 만약에 증여한 거라면 그 증여가 뭐가 되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아우 그 집 사위는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위는 원칙적으로 그 분당 아파트의 뭐죠? 소유권의 반을 뭐죠?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위가 우리 장인이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증여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때 을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혼했어요. 그 딸 부부가. 그러면 장인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그죠?
왜냐하면 장관 되려다가 뭐죠 되지도 못하고 이 거지 같은 사이한테 뭐죠 아파트 뭐죠 절반을 뺏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서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소송을 지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놈한테 증여한다고 잊었는 게 잊었지만 실제로 뭐죠 줄 마음이 없었던 거다. 그때는 장관 청문회 가려고 어쩔 수 없이 뭐죠 줄 마음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한 거다라고 하면 사인은 뭐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니까 나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뭘 돌려주겠다고 할 거고 그 양반 입장에서는 사위도 뻔히 알았다 몰랐다면 바보다 그러니까 뭐죠 소유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지금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을은 선의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좁아요. 근데 이걸 왜 원칙이라 그러냐? 진의한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을 뭐 받는다는 거예요? 추정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의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을 뭐 봐야 돼요? 추정받는다는 얘기고요. 상대방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사유에게 과거의 사유에게 돌려받으려면 사위는 스스로가 선이고 무과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장인이 사위가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지만요? 입증을 해야지만 그 분당 아파트 절반을 뭐죠?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어떡할 것이냐.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을이 선이고 무과실에서 이미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지꺼지가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여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면 병은 선의해야지만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의할 점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아요? 추종을 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적용 범위가 나오죠.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항상 뭐죠? 유효하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무효할 수 없으니까 항상 뭐죠? 유효하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공법상 행위죠.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상 행위에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죠. 자,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슨 뭡니까?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진의한 의사표시 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상 유효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죠. 진의한 의사 표시는 원칙이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입니다. 자,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의이고 and 뭐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돼요. 2번 같은 건 참 잘 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는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선의인데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니까 2번은 뭐죠? X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상대방이 악이면 뭐죠? 무효입니다.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 주의를 다했더라도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뭐죠? 과실이죠. 과실이 있으면 뭐죠? 무효니까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했어요. 물론 유효라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서로 이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우측에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108조죠.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죠. 법적으로는 참 간단합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했다는 점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면 상대방과 통정 짜고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정 허위 표시인데 효과는 항상 무효입니다. 예외 없이 무효인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과 통정하면 상대방이 항상 뭐죠? 악이니까 항상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항상 뭐죠? 무효인 거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의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고요. 하단에 뭐죠? 판례가 나와요. 이거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죠. 아까 했던 것처럼 학교가 대출을 신청한 게 아니라 교직원이 대출을 신청한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뭐로서는 무효냐면 통정 허위표시로서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죠?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뭐는 아닙니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뭐이긴 해요? 통정 허위표시이긴 하다.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관점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모순되는 건 아니고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신탁행위 사액에 나오는데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 요건 해가지고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요. 우측에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3번 불일치를 알고 해야 된다. 여기까지 뭐가 똑같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똑같죠. 다른 점은 뭐죠? 4번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해야 되고요.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습니다. 효과죠. 자, 법조문이 대단히 간단하기 때문에요. 사례를 가지고 좀 정리하시는데 K
A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요.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K가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경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인 을가짜고 사위인 을가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뭐죠?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가장 매매가 통종 허위 표시입니다. 무효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갑이 자신이 소유자인지로 소유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있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자, 우리가 아까 채무의 피는 돈 갚기 싫어서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다고 했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죠? 지금 갑이 왜 을 갖자고 을 앞에 갖자고 등기해 놓은 거예요? 돈 갚기 싫어서요. 이거는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더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 채권자 K도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행위로서 뭐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행위가 뭐였죠?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가 사행위죠. K는 갑에게 1억을 빌려준 무슨 채권자입니까? 금전 채권자고요. 갑이 을가짜고 가짜로 을 앞에 등기해 놓은 이유는 돈 갚기 싫어서잖아요. 따라서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명백히 뭐죠? 사해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는데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주의하실 것은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제3자 병은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보통 전득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갑이 을가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뭘 했냐면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선이에요. 그러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소유권을 날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이 건물은 을의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니까요. 다만 병에게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갑은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효과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추가될 내용은 뭐냐면 87페이지 상단에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의 의미, 요건 좀 추가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어떤 개념 문제냐면 제3자가 누구냐죠, 그죠? 첫째,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닙니다. 왜요? 당사자니까. 을에서 병으로 만약에 넘어온 것이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라면 병은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당사자라는 민사상의 법적 주의도 뭐예요? 승계시켜요. 그래서 제3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당사자와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이 일단 뭐죠? 제3자인데 주의하실 점은 K는 당사자도 아니고 포괄승계인도 아닌데 제3자가 아닙니다. 이유는 제3자가 되려면 가장 매매 후에 새롭게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고요.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도 제3자고 정도 제3자입니다. 왜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측에 보시면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전이냐 후예요.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뭐죠? 제3자거든요. 그러면 박스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에서 좌측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인 거죠. 우측에 보시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보는데 1번 가장 양우선의 일반 채권자인데 요 을의 일반 채권자라는 얘기인데요. K를 말합니다. 양도인의 일반 채권자든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든 가장 매매 전에 돈 빌린 사람이라면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니고요. 2번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인데 요겁니다. 요 손해배상 채권을 만약에 갑이 예를 들어서 정에게 양도를 했다면 요 정이 누군 거예요?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뭐죠? 양수인인데 얘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외워두셔야 되고 이번은 그 다음에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고요. 4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도 제3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가장 폭에 있어서 기존이죠.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라는 말은 가장 폭이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사람은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고요. 5번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도 제3자가 아닌데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4번 허위표시의 철회.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철회할 수가 있고요. 5번 적용 범위에서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과 뭐 할 수 없어요? 통정 짤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제가 나오거든요. 풀어볼게요. 갑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에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 된 것을 기하로 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의해야 되죠. 그죠? 만약에 악이라면 이런 가장 매매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의 소유권 이전 등기란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거든요. 갖기 싫다라고 하는 거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의 제3자는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전에 취소는 취소권자라고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는요? 아무나.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면 갑도 주장할 수 있고 을도 주장할 수 있고 심지어 누구도요? 병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죠. K는 스스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갑과 을 간의 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입니다. 병이 선이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제3자가 선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전득자인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뭘 공부하면 되냐면 구별 개념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983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음닉행위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을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갑과 을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짜가지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증여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한데 이 증여를 숨어있는 행위라고 해서 뭐라 그러냐면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요. 실제로는 증여하고 싶으면서 매매한 것을 가장해서 등겨놓으면 매매는 통정거의표시니까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한데 증여를 숨어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신탁행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신탁행위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읽어보면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신탁행위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신탁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양도담보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는 거죠?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인데 문제는 갑과 을의 의사는 담보 설정인 거고요. 외부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처럼 보이냐면 통정의 표시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의 표시고요. 실제로 주는 것이 있는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했다면 이것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처럼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인 거죠.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죠. 이것도 신탁행위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요.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을이 병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주는 거기 위해서 아예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줬다면, 이것도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신탁행위로서 유효하고. 그럼 병은 채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은 뭐가 될수 없습니까? 제3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요. 이제 뭘볼 거냐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